네, 이번 시간에 2020년 실기 3회차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물의 증발산량을 구하래요. 자, 지금 어떤 상자가 있네요. 이 상자가 요 지금 30cm인데 이걸 제가 미터로 바꿀게요. 0.3m, 0.3m, 0.3m 규격 상자가 있고 여기에 흙을 담고 그 위에 잔디를 깔고 증발사 실험을 했대요. 자, 이때 물의 증발산량을 구하는데 자, 1일차 전체 무게 20kg. 자, 1일일 때 요거 0.3으로 하지 말고 지금 증발산량 단위가 cm 퍼 대이니까 30으로 하겠습니다. 30cm, 30cm, 30cm. 자, 1일차에 무게가 20이었어요. 3일차에 봤더니 무게가 19.2가 됐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증발산량, 그러니까는 물이 얼마나 증발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물이 있었다가 지금 1일이니까 3일 뒤니까 이틀 뒤에 이틀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20 빼기 19.2kg만큼이 증발이 돼서 날라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증발산량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증발산량을 구하게 되면은 자, 20 빼기 19.2kg. 며칠 동안? 네, 이틀 동안. 자, 1일에서 3일이니까 3일에서 1일 빼면 이틀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2일 동안 이게 증발이 된 거예요. 자, 단위가 지금 우리 구하는 거니까 센티미터 퍼 데이죠? 그럼 여긴 킬로그램, 여기는 데이니까 우리 킬로그램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센티미터로 지금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 센티미터라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킬로그램인데, 우리 킬로그램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부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우리 뭘로? 물의 밀도 1을 이용을 해서 우리 부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1kg이 얼마예요? 1리터예요. 그죠? 근데 요 리터를 이렇게 하면 우리 뭘로? 센티미터로 안 가니까. 자, 1은 1큐빅미터가 1톤이고요. 그죠? 1kg일 때 1리터. 1ml 혹은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1g이에요. 자, 그럼 이걸로 가볼까요? 킬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센티미터가 나왔으니까 자, 1세제곱센티미터가 1g. 이게 물의 밀도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물의 밀도를 이용해서 킬로그램만 그램하고 바꿔주면 그램, 그램 없어지고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세제곱센티미터 퍼 데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자, 면적이 얼마예요? 이 큐빅미터를 이제 면적으로 30cm 곱하기 30cm. 요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뭐가 되나요? cm 퍼 데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네, 0.444cm 퍼 데이가 나오네요. 자, 2번 문제. 자, 소도시의 폐수, 인구 2만 명 소도시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원형 침전지를 설계했대요. 폐수 유량이 450리터 퍼 인데이고, 체류 시간이 나와 있고, 침전지 표면적 부하, 그러니까 Q4A 값이 나와 있고요. 이때 침전지의 소요 직경과 수심은 얼마냐? 그랬네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원형 침전지가 있어요. 원형 침전지가 있는데, 지금 유량이 450리터 퍼 인데이랍니다. 자, 요거 리터로 나왔는데 요거 1큐빅미터는 1000리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1000으로 나눠주면 큐빅미터로 바꾸면 0.45큐빅미터 퍼 인데이예요. 자, 그럼 우리 유량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유량 큐빅미터 퍼 데이로 구해볼게요. 자, 지금 450리터 퍼 인데이인데 몇 명? 2만 명. 그래서 인구를 곱해주니까 리터 퍼 데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00리터는 1큐빅미터.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유량이 얼마가 나오나요? 9000큐빅미터 퍼 데이. 하루에 9000큐빅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표면적 부하가 나오죠? 표면적 부하 값은 Q4A예요. 그죠? 표면적 부하는
자, 침전지 면적분의 유량하고 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자, 지금 표면적 부각값 말고 유량 아니까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면적값은 지금 우리 침전지의 직경을 먼저 구하면 면적은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뭐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면적 구하면 면적으로 직경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수심은 또 우리가 유량과 그다음에 체류 시간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죠? 체류 시간이 여기 있네요. 체류 시간과 그다음에 체류 시간에 뭐를 곱하면, 면적을 곱하면 뭐가 돼요? 체류 시간에 수심을 곱하면은 뭐가 돼요? 체류 시간이 아니죠. 면적의 수심을 곱하면은 부피가 되죠. 요걸 가지고 또 우리 수심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하면 될까요? 면적 구하면 돼요. 두 번째, 면적을 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표면적 구하는, 이렇게 되니까 면적은 유량을 표면적 바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우리 유량은 9000 큐빅미터 퍼 데이. 그 다음에 표면적 구하는 40. 자, 계산할 때는 큐빅미터 퍼 미터 제곱 데이를 그냥 미터 데이로 하시면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네, 225미터 제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Q는 9000이고요. 면적은 225m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뭐를 구하면 되나요? 네, 소유지 직경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경을 구해봅시다. 세 번째 직경. 자, 그럼 직경은 면적은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d에 제곱하고 같죠. 그럼 225m는 4분의 파이 d에 제곱해서 d를 이제 우리 솔버 넣고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16.925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 중간 값 하면 안 되죠. 이제 적어야 돼요. 서브 문제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우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으면 네, 16.93m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직경의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할게. 수심이 남았죠. 수심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지금 여기 면적과 수심을 곱하면 뭐예요? 네, 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피. 부피는 면적 곱하기 수심. 요걸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피는 또 뭐랑 같아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하고 같아요. 자, 그럼 결국에는 유량은 얼마고? 9000 큐빅미터 퍼 데이.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은 2.5 아워, 그죠? 그러면은 요 데이랑 아워 단위 환산해주면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왔어요? 용적이 나왔어요. 부피는 자 이제 면적 우리 아까 구했죠? 225m 제곱에다가 수심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수심을 이제 미지수로 해서 솔브에 넣고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네, 4점 17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